네, 블록체인 업계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시라면 용어가 너무 생소하다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업계가 신생인데다가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기술적인 용어들도 워낙 많기 때문일 텐데요. 낯선 용어는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김진배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블록체인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What is Block 코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도 짧게 질문 드렸는데 이 What is Block 직접 지으신 건지? 네, 직접 졌어요. 네. 왜 지으셨는지? 아, 제가 코너명을 뭐로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트와이스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네. What is love? 네, 그래서 한번 What is Block으로 지어봤습니다. 아마 트와이스 팬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트둥이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블록체인 용어를 익히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코너에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블록체인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해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첫 시간을 꾸며주실까요?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ICO, 네. 다들 아시는 ICO에 어떤 분이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이더리움으로 그 업체가 받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마감이 돼가지고 못 해버렸어요. 10분 만에 마감이 조기 마감이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느려졌냐? 그 사람이 느리게 한 건 아니었고요. 적정 시간에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전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더리움 가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스. What is gas? Thank you. 자,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저희가 또 말씀 네. 한번 드렸었죠. 네, 지금 맞아요.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상인데 사실 그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동차 연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하죠.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굴러가게 해주는 네. 연료니까요, 가스도. 근데 가스도 비슷해요. 진짜 가스는 아니고요.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기 위한, 전송이라기보다는 계약. 가스는 계약이 체결이 되기 위해 위한 연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네, 수수료죠. 자, 그럼 이더리움 말씀해 주셨는데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주신다면 이더리움을 예를 들려면 네. 이렇게 거래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다가 네. 자기의 계약 내용을 올리겠죠. 그쵸. 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 전송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는 이제 뭐 거래소들도 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때 혹은 다른 곳에 전송을 할 때 다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대신 해주니까요. 근데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 그 네트워크 상에 올리면 그거를 전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계산 작업이 필요해요. 뭐 실물처럼 그냥 야 가져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산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계산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가스는 그럼 왜 만들어졌나요? 그냥 돈을 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서 말했듯이 네. 이더리움을 옮기는 데는 네. 연산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데이터는 뭐 연산 작업을 해서 옮기는 거니까요. 이 연산 작업들을 채굴자들이 하고 있어요. 채굴자들은 뭐 이더리움을 얻기 위해서도 채굴을 하지만 채굴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연산 작업이잖아요. 네. 연산 작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전송도 하고 있는 거죠. 채굴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채굴만 하면은 뭐 그건 그냥, 삽질이죠. 네, 삽질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도 얻을 수 있긴 네. 하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에서 가스를 네. 이자는 아니고요. 일에 대한 보상으로 네. 지급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동기부여를 좀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은데 궁금해지시는 게요. 거래소처럼 수수료가 뭐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그 가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스에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네. 건 아니고요. 네. 이거를 사람들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입찰 같은 네, 입찰 같이 그럼 비슷하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돈이 많아서 네. 빨리 전송하고 싶으니까 많이 할 거야. 그럼 가스를 높게 측정을 하면은 전송이 빨리 되겠죠. 왜냐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입찰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더 돈을 많이 주는 거를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돈이 많아요. 나는 엄청나게 많이 줄게, 많이 낼게. 이런 거 다 받아주나요? 그럼 시장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정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가스 가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이더리움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네. 곳인데 그곳에서 가스 가격을 평균 가격을 매겨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평균 가격을 검색을 하고 그것보다 내가 좀 더 빠르게 전송을 하고 싶다 하면 그 평균 가격보다 살짝 네. 가격으로 얹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면 앞에서 뭐 ICO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속도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가스를 더 많이 네. 지불하면 되나요? 그렇죠. 가스를 조금 더 많이 지불을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스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한선인 거죠. 네. 나는 이만큼의 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주의해야 할 거는 네.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 가스는 날아가 버려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수수료는 이미 지불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수수료는 지불이 됐지만 네. 내 계약은 체결이 되지 않고. 네.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적정 가스를 가격을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 가스 측정하는 사이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더리움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네.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가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서 신세계네요. 네, 자. 이더리움 가스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이더리움 말고도 네오나 온톨로지 가스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쓰임은 비슷한 거예요? 특히 최근에 온톨로지가 막 급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요새 또 가스와 온톨로지 가스가 거래소에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름은 뭐 가스로 같지만 앞에 네. 암호화폐 이름이 붙어서 온톨로지 가스, 네. 네오 가스 뭐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라고 말하는 거면 네오 가스가 네. 맞고요. 이더리움 가스가 먼저 나왔는데 네오가 가스로 쓰는 거는 그래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암호화폐가 없어요. 네네. 암호화폐 가스가 없는데 네오는 암호화폐로 가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스를 이름을 선점했다라고 보면은 되는 거고요. 그럼 네오 가스 같은 경우도 뭐 수수료랑 비슷할 텐데 발행량은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1억 개로 정해져 있는데 200만 개 생산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듭니다. 원래 8개 팬블럭을 생성할 때 가스는 8개가 나오는데 7개 줄어들고 6개 줄어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과 또 다른 점이 네오를 보유하면 이자 개념이 된다고요? 네, 네오를 보유하면은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보유량에 따라서 네. 이자를 지급해요. 배당금처럼. 그걸. 네, 배당금처럼요. 그게 가스를 통해서 네. 지급이 돼요. 그럼 네오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겠죠. 네, 그렇죠. 온톨로지 가스도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온톨로지 자체가 네오에 있는 기술진들이 나와서 만든 암호화폐이기 때문에요. 네. 네, 비슷하게 작용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네오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존재해서 온톨로지 가스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도 가능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네. 형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도대체 뭘까? 어려운 게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네요. 가장 쉽죠, 네, 수수료가.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용어들이 한결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주실 건가요? 네, 앞으로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일반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네. 하나 둘씩 네. 네, 정리를 하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것들, 이런 것도 궁금해요. What is SEC? SEC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무슨 말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많이들 저희 의견 남겨주시면 김진배 기자가 아마 풀어드릴 것 같아요. 네, 반영해서 그렇죠?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일로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막 나와요. 괜찮아요. 이게 순서대로 안 돼서. 이런 컨셉 많이 했어요. 계속 막 나와요. 자유 분방하는 게 우리 분위기니까. 잘 나오나요? 못해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다 같이 나오고